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전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이 다를 수가 있구나. 똑같은 공장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하나를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나뉘어가지고 원자력을 하면은 이제 무조건 체르노빌 원전 사태처럼 터져서 우리나라가 완전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그쵸 영화 판도라처럼 다 죽는다. 그리고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산이 전부 민둥산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최악의 상황만 가정해가지고 서로 창과 창으로 찌르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공존해야 될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이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정권에서 당대표 시절에 판도라를 시청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걸 한마디 한 것부터 촉발이 되어서 이제 원자력을 완전 탈원전으로 가서 두산중공업은 그 이 원자력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천 명이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뀐 거죠. 두산중공업을 똑같은 어제 갔던 그 공장을 똑같은 공장을 방문한 겁니다. 똑같은 공장을 방문했는데 다른 데를 갔어요.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두산중공업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해상풍력 공장을 갔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그 같은 지역의 공장을 가서 그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옆에 그 원전 공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장을 갔는데도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게 반증이 되긴 합니다. 해상풍력 공장도 최고지, 원전 공장도 최고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최고의 두 가지 너무 좋잖아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이 두 가지를 거의 세계 최고 기술그룹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두 가지를 다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공장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원자력 공장을 갖고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기기 제작 공장을 찾았고요.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만들려고 기자재를 다 쌓아놨는데 5년 동안 재고로 쌓여가지고 지금 녹이 슬고 있다. 그래서 제작을 멈춘 기자재 적재장을 방문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용 원자로랑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의 주단 소재들이 보관된 곳이었고요. 신한울 3, 4호기가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되어서 이 신한울 3, 4호기를 일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재건설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그 뒤에 실제로 기자재가 쌓여있는 곳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지금 다 대서특필이 되었죠. 그래서 발주계약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옆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를 딱 거들어야죠. 원전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현 장관이 내가 체코 폴란드 방문해서 원전 수출 추진하겠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내가 직접 가서 해외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한국형 대형 원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든 한국형 대형 원전의 가장 그 최신이자 가장 고성능의 모델이 APR-1400입니다. 이 주기기를 국내에 공급해왔는데 지금 40년의 두산중공업의 역사상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34기, 증기발생기 124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해오던 게 5년 동안 아예 셧다운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창원 지역 내 위치한 20여 개의 원전 부품기업 대표들도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원전 협력사에 대해서 5대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감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먹거리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문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 부분 포함 원전 협력사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이게 지금 전부 한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상징적인 자리였다. 결국 이 자리가 앞으로의 그 향후 5년간 동안 지금 원전 그 수출과 원전 정책의 방향을 완전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출정식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방문이 앞으로 원전 산업의 방향을 알리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의 시초는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게 최초였고요.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한국형 원전 괜찮다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뭐 한국을 딱 찍어서 너희가 해줘라 이건 아니고 한 두세 개 국가에 넣는데 항상 한국이 들어있죠. 입찰 제안서에서. 바라카 원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 총 어벤져스처럼 각 분야의 장점이 있는 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2009년 12월에 수주를 따냈는데 수주액은 23조 원짜리입니다. 네. 설비 수명은 60년 동안 운영 관리비만 63조 원이 들어가고요. 기자재 공급에서 10조 원. 그리고 총 합치니까 이 그 수주액 23조, 그 다음 운영 관리비 63조에 기자재 공급 10조면 거의 100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이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 수출의 최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0년 동안 해왔다고 했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아까 APR 1400기.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근처에 있는 바라카 지역이라는 곳에 건설되는 건데 한국형 원전 APR 1404기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고 일단 2009년 12월에 수주를 해서 2012년 건설을 시작한 1호기가 작년에 상업 운전이 시작됐고요. 2호기는 올해 3월에 가동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기 중에 2기가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 4호기는 2023년, 24년에 차례로 가동 예정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장 최근 며칠 전에 소식이 나왔는데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랑 한전의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이게 UAE 원전 운영법인 나와우라는 것인데 17일입니다. 6월 17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부터 3호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운영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 3호기에 지금 연료 장전에 들어갔다. 결국 이 지금 3호기도 거의 지금 가동 가시권에 들어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랍에미리트 이 프로젝트 원전 4기가 모두 가동됐을 때 하루 석유 20만 5천 배럴. 1배럴이 지금 그 단위가 우리나라는 리터를 써서 그런데 우리나라 단위로 변환하면 158.9리터입니다. 그래서 1배럴이 20만 5천 배럴을 곱하면 리터가 나오겠죠. 석유가 이만큼의 석유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 석유나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여 이 지금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대체 에너지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고 아랍에미리트의 이 성공적인 이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체코가 일단 8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뒤에 폴란드도 있는데 지금 체코 폴란드는 특히나 민감합니다. 지금 다들 뭐 러시아 증시만 오르는 이유가 러시아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을 많이 팔고 있고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왜 지금 프랑스의 그 선거에서 마크롱의 그 당이 몰락을 했을까요? 지금 친러 성향 당이 다 엄청나게 한 수십 배의 의석을 탈환했어요. 친러 성향.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겨울철에 가스를 끊을까 봐 유럽이 벌벌 떨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가스를 끊으면 이제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체코랑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죠. 미군이 지금 폴란드에 전투기를 놔둔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나토도 아니고 EU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투기를 했을 경우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해놓는 건데 폴란드가 그래서 굉장히 이 러시아에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체코도 폴란드도 다 나토입니다. 그래서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해서 이 빨리 그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8조 원 규모.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또 팀 코리아. 아까 나오죠. 이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자력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설 사업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까지 들어오는 거고요. 한수원, 한국전력은 당연히 들어가고. 팀 코리아 공동협력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도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그 바라카 지역 할 때는 현대건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대우건설. 건설사의 이름만 바뀌었지 한국전력기술, 한국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똑같네요. 예, 건설사 네. 바뀔지언정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에 1200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공사고 향후에 이게 잘 될 경우에 세 기를 추가 원전 건설하는 건설을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똑같이 4기까지 연장될 수가 있고요. 체코에 지금 11월에 본입찰이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협상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체코를 노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저기입니다. 2024년까지 우선 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2029년에 건설이 착수되고 203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지금 벌써 7차례 현지를 방문했고 지금 뭐 기자분들이 체코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한국 기자가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이미 3호기까지 운영이 될 직전이라는 거 잘 보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폴란드는 더 큽니다. 40조 원 규모. 폴란드는 더 지금 심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이제 뭐 미군이라든가 지금 우방의 국가들이 거기 다 주둔했다 거기서 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이제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택한 거고요. 4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추진이고 폴란드 정부가 직접 보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에. 그러니까 왜 지금 독일은 아예 원전 안 한다고 하니까 독일은 없고요. 프랑스가 원전 강국이죠. 70% 이상이 원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개국의 원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아주 그냥 뜨거운 지역에 체코랑 폴란드 이쪽에 지금 총 합쳐서 48조 원짜리 이걸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잘 됐기 때문에 아랍에서도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12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직접 보냈습니다. 이것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론 사우디는 세계 3위 산유국이죠. 하지만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화하려는 의도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을 택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후광을 입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라카 원전이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원전의 첫 번째 결과였다고 하면 지금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지금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거대한 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부 각 부처가 스스로 세이즈를 하면서 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은 작년 5년간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의 이 환경들이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전 기업들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와 뭐 실적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에도 굉장히 기술이 있구나. 그걸 오히려 보여줘 버렸거든요. 아, 이 그 5년 동안 이제 그 두산중공업은 이 그 원자력이 없어지니까 탈원전이 돼버리니까 탈탈원전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상풍력 쪽에서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쟤네는 원자력도 강하고 해상풍력이라는 또 제2의 옵션이 있고 또 수소에너지도 있다. 아, 저건 종합에너지 기업이었네. 원자력 전문 기업이 아니었네. 대신에 원자력으로 굉장히 중심축으로 해서 커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만 살아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지금 완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서 네. 큰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2021년에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했고요. 2020년에 적자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네. 이 지금 1조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던 게 갑자기 느닷없이 1년 만에 마이너스 1,345억이 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8,779억으로 완전히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2022년 3월 1분기에 2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해외 원전 부분 이것도 있고 해서 2, 3,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서 다시 2019년의 실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019년에 15조 매출액의 영업이익 1조를 2022년 올해에 회복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도 바꿨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1년에 한번 올랐고요. 2021년에 2020년에 적자폭을 많이 하면서 한번 올랐고요. 그 뒤에 지금 보시면은 빨랫줄을 타듯이 120개월선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20개월선 밑에서 이동평균선 밑, 곧 120개월선이 아니더라도 장기이동평균선 밑에서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위에 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지금 다 돌파해놨다는 거. 그 대신 지금 뭐 이 최장기 차트를 보면은 20년선이 머리 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에요. 저것 때문에 지금 120개월선 위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그게 한 3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저 이 20년선이 뚫리게 되죠. 여기 지금 정확하게 2021년도에 왜 3만 원대에서 막혔을까? 20년짜리 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딱 정확하게 꼬리를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렇죠? 초장기 상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열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아마 폴란드나 체코나 사우디아라비아 중에 해외 수출 수주 계약권이 하나 터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을 해보시고 이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 2019년에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주가상으로는 3만 원을 돌파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